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신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호주에 사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대부분들 다들 20% 내돈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보통 80%를 우리가 바로잉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이제 파이낸스 용어 중에서 많이 쓰시는 게 LVR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LVR이 뭔가요? LVR이라는 거는 Loan to Value Ratio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론을 얼마만큼 해주는지에 대한 그 레이시오, 그 비율을 말씀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론 투, 밸류라는 거가 여기서 밸류라고 돼 있지 절대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밸류라는 거는 은행에서 가치를 얼마나 매기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만 불을 주고 샀다, 100만 불을 주고 샀다. 은행이 가치를 매기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론 어마운트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100만 불짜리를 사셨어도 은행이 그거를 100만 불을 안 봐주고 만약에 90만 불을 번다, 95만 불을 번다 그러면 그 90만 불, 95만 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80%를 바로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프라이스가 아니고 가치, 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밸류는 누가 매긴다? 은행이 매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LVR 그러는데 이 LVR은 보통은 호주에 국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은 80%가 나오죠. 그러니까 80%가 나온다라는 것보다 80%를 보통 다 이제 마로잉들을 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at the moment에는 호주 안에 있는 영주권을 안 갖고 계시는 이제 임시 비자 소지자이신 분들, 뭐 그게 뭐 457이 됐거나 이제 여러 가지 비자 카테고리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비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많은 비자 카테고리에 임시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이신데 또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한국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뭐 홍콩에도 계시고 어떤 분은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하시고 뭐 별별 분들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 비자 소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영주권자, 시민권자이신데 해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파이낸스 상품이 호주 안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지금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국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 영주권자 그다음에 시민권자분들은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분들은 해외에 이때까지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을 많이 버셨다가 그래서 바로 다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까지의 은행 대부분의 제1금융권이 갖고 있는 기준대로 하면은 최소 막 6개월 이렇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집은 빨리 사고 싶다. 그러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 조금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컨셉을 조금 갖고 계시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다 들어보시고,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럴라 그러면 호주에서 봤지? 이런 분들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일단 대상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대상은요, 임시 비자 소지자, 그 다음에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거기에서 봉급생활자 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러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호주에 계시지만 자기가 프로브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거가 딱 3개월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런 분도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3개월만 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막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거가 많지 않으신 분. 요런 분들에 대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명은요. 이 회사는 BC Security라고 해서 바로 싱가포르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본사는 지금 멜번에 있고요. 자, 요 상품명은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은데
비스 엑스펙 슈퍼 세이버라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 동안 여러분들의 모두 다의 서류를 다 프로브할 수 있으신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죠. 그렇죠? 요새 잘 받으시는 분들은 뭐2.1 정도를 받으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품은 연에 3.53%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LVR. LVR이 얼마냐면 이거는 80% 아니고요. 75%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류를 다 제출을 하시면 48시간 안에 승인이 날 건지 안날 건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쵸? 막 나는 성격이 급해. 빨리빨리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데는 다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48시간 안에 단 컨디셔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나는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서류로만 해서 이게 컨디셔널 어프로발로 48시간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구매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재융자 하시는 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급여를 수령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가능하시고요. 또 이거는 각가지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각가지 이제 언어들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나 거의 다 서류는 다들 영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프로세스하는, 신청하는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하시고요. 제출하고 나면 48시간 안에 컨디셔널 어프로벌이 yes, no 하고선 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fee를 내시는데 fee는 990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트를 할때요 990불은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론, 다큐먼터에 모두 다 이제 론 다큐멘트 다 됐으니까 론 다큐먼트가 이제 이슈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틀먼트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에 3.53%고요. 그런데 실질 금리는 연에 한 4.08%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이런 좀 엑스트라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따졌었을 때는 4.08%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2년 전하고 3년 전만 생각해봐도요. 4%가 뭐 그렇게 비싼 거는 솔직히 또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지 자 지금 이제 최소로 여러분들이 바로잉 할수 있는 거, 끌수 있는 거는요. 10만 불 거죠. 이건 안 받아요. 최소한의 금액은요. 15만 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는 얼마냐면 멜번하고 시드니는 150만 불까지, 1.5까지 받으시고요. 브리스베인, 골드코스트, 캔버라, 퍼스, 아들레이드는 90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예를 들면 이 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론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시드니에도 사고 예를 들면 멜번에도 사고 그다음에 또뭐 하나는 캔버라에도 사고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한 사람이 최대로 바로잉 할수 있는 어마운트는 얼마냐면 토탈 2밀이 되겠습니다. 200만 불까지 가능해요. LVR은 제가 75%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변동금리를 variable interest를 택하든지 또 fixed를 택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택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또 변동금리에서도 또두 가지를 나뉩니다. 그래서 LVR이 만약에 65%만 받느냐, 아니면 65%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도 또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대출 금액 자체가 75만 불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조금 또 상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조건들이 까다로운 거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세한 질문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소상히 또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상환 기간은요, 총 최대 3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대 5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들고 있을 이럴 때난 지금 이자만 되겠다. 여러분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담보물 크기를 좀 보면요. 최소 크기 제한이 없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 국내 로컬에서는요. 대부분 50 스퀘어가 안 되면 여러분들 거의 융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데 이거는
45 이하에도 LBR을 50%까지 해주니까 예를 들면 뭐 멜본이나 이런 데 있는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5에서 50 정도 되면 LBR의 60까지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0이 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BR이 75%까지 가능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체는 당연히 셀러리 받으시는 분 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됩니다. 당연히 상환은 매월 여러분들이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들어가는 또 요렇게 각종 이런 피가 조금 인발이 되는데요. 그런 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할때 그때 신청 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990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대출까지 다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 사람네들이 다 일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디셔널 어프로발이 안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990불을 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잘 돼서 론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론을 받으신다 그러는 경우에는 나중에 세틀먼트 때 990불은 제외한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세틀먼트 하실 때이 세틀먼트에 여러분들의 론 세틀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리걸 피가 한 400불 정도 나와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정기적인 수수료가 있는데 매년 애니얼리 나가는 거가 499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금을 전부 다 나중에 상환할 때 완료할 때 내시는 거가 550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는 거에 여러분들이 이자율만 생각하시고 이런저런 잡다한 이런 히든 코스트나 이런 것들은 안 보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도 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임시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해외에서 지금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비자 캐테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비자 캐테고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서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신청자의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류는요, 당연히 BC 시큐리티에서 보내야 되는 신청서, 어플리케이션 폼 넣으셔야 되고요. 여권 사본, 그 다음에 사진이 부착된 다른 신분증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운전면허증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개인 신용조회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을 기반으로 상환 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그거는 주택 소유권 문서, 그러니까 집 문서죠. 집 문서,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증서,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고 있으신 거가 있으면 뭐 임대료 명세서, 임대료를 내신 있는 거가 있으면 임대료 명세서,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구매 완료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게 갖고 있는지에 여러분들이 세트할 때 75%까지 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나머지 25%와 뭐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리파이낸싱을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쓰고 있는데 옛날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몰랐는데 너무나 비싼 이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 3.53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로 갈아타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는 경우에 6개월치 대출 상환 스테이트먼트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 문서 사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요. 급여 수령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호주에서는 PAYG이고죠. 그래서 PAYG를 제출하실 수 있는 분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하고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류를 조금 보면요.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대부분의 서류가 호주에서 지금 최근 거의 6개월을 요구하는데, 이 상품은 여러분들이 좀 로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파이낸스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다큐멘터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 노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불충분한 경우, 로다. 로, 적다. 그래서 로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다 프로바이드 할수 있으면, 풀닥. 이렇게 갖고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로닥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치만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계약서나 고용주의 편지, 레터가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급여가 또박또박 찍혔는지 하는 급여 명세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영업자를 좀 볼게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이 3개월치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간 사업 소득 명세서 또는 회계사 레터. 이게 없으면 회계사 레터.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사랑 항상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BC 시큐리티가 만든 바로 BC 엑스팻 슈퍼 세이버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다들 이때까지 코리안 커뮤니티에 많이 번져있는 게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니면 파이낸스 안 돼.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안타깝게도 조금 이자율이 높은 거는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감안을 해야 되고, 단 그래도 이거가 좋은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자만 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임플로이먼트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더 나아지고, 풀로 여러분들이 다큐먼트를 다 프로바이드 할수 있을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나 다른 은행으로 여러분들이 갈아타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바로 옆에 훌륭한 파이낸스 브로커가 있는 거는 몹시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요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요. 저희 부동산 하는 사람, 그다음에 파이낸스 브로커, 또뭐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의 다큐먼트를 서포트해줄 회계사 이런 분들한테 와인 한 병씩 돌리시죠. 그래서 좋은 릴레이션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제 못 사, 집못 사, 이런 거가 아니라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찍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